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을 못 믿겠어요.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? 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여러분들이 엄청 기대하셨을 영상 같아요. 일단 옆에 있는 우리 GV80 이제 우리 1년 넘게 탔죠. 제가 이 차 하나만큼은 이제 완전히 통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요번에 받았던 펠리세이드 3.8 캘리그래피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죠. 이거 지금 제가 3일째 타고 출퇴근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. 에어컨이 안 나와. 에어컨이 안 나와. 냉매가 망가졌나 봐. 시승기 때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려고 계속 타고 있거든요. 하여튼 그거를 빨리 어떻게 빨리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사실 펠리세이드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솔직히 요 고민할 거예요. 좀 더 보태서 GV80 갈까? 좀만 더 보태서 GV80 가서 좀 나 혼자 탈 때도 멋스러움을 한번 느껴볼까? 이런 분들 있지 않을까요? 있을 것 같아요. 네, 캘리그래피가 지금 가격이 거의 5,100만 원이에요. 근데 얘는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풀옵션을 해봤자 5,300? 400?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. 얘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아껴서 가성비 맞췄니? 가성비로 한다고 내가 탈 거 아니라고 무조건 2.5에다가 휠도 20인치밖에 안 넣고 옵션 뒷자리도 빼고 했는데도 7,800? 거의 8,000이에요. 그럼 두 개 가격차가 얼마죠? 차이가 많이 나네요. 2,700만 원이 나요. 여기서 한 2,700만 원 더 주고 이것도 GV80 4기통, 6기통 3.5도 아니에요.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? 이 두 차종이 정말 고민이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있을 거라 믿어요. 있어야 돼!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정말 승차감 비교부터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오늘 말씀드릴게요. 기대해 주세요. 근데 나는 이렇게 딱 디자인만 봤을 때 솔직히 내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치 여자의 눈에서 봤을 때? 난 내 차가 더 이뻐 디자인은. 이 차는 나를 인증하는 차예요. 애아빠가 나왔다. 애들 아빠가 나왔다. 아버지 나오셨다. 아버지가 나왔구나. 이 차를 타고 나가면은 그냥 유부남, 유부녀가 나왔구나. 이걸 그냥 인증하는 차예요. 하지만 이 GV80 같은 경우는요 정말 나왔을 때 새 차 뽑았나? 세련된 차 뽑았는데? 국산차도 이제 외제차 부럽지 않은데? 요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. 솔직히 이제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남성분들은 이 디자인을 보고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여기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크롬 주기기가 엄청 유행할 것 같거든요. 여기가 만약에 블랙 크롬으로 돼 있으면은 아마 남성분들 쏴리 질러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얘가 안 이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GV80은 혼자 있을 때는 와 웅장하다 멋있다가 됐다가 얘 옆에 서면은 이쁘다로 변해. 얘가 너무 남성미가 넘치기 때문에. 그리고 얘는 얘에 비교하면 좀 살짝 여성미가 좀 느껴지긴 해요. 맞아. 그리고 펠리세이드 내가 지금 캘리그래피랑 비교해서 그렇지 요 밑에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랑 비교하잖아요. 그럼 가격 차이 훨씬 많이 나요. GV80은 최고 등급이 아니거든요. 또 그러다 보니까 밑에 등급이랑 비교를 하면은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야. 만약에 얘를 가성비로 뽑게 되면은 GV80은 쳐다볼 수도 없는 거지. 우리 GV80 요 차만 해도요 우리가 욕심내서 3.5로 골랐잖아요. 그럼 가격 이거 거의 또 1,000만 원 더 줘야 돼요. 옵션 욕심 좀만 더 내서는 거의 9,000이에요. 그랬을 때 가격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지는 거지. 그리고 요 차로 오면 또 뭐가 보이게요? 위에 외제차가 보여. 뭔지 알죠? 이 두 개의 가격 차이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금처럼 이 두 정도만 비교하면은 가성비로 좀 뽑으면 GV80 갈 수 있지 않을까? 이럴 수도 있어요. 제네시스는 2.5고 2,500cc 얘는 3.8이지? 3,800cc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?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? 제네시스는 터보기 때문에 얘는 300마력이 넘어요. 4기통인데도 얘는? 304마력 얘는 자연흡기라서 300마력이 안 남아요. 295마력 그러니까 마력으로는 딱 비교가 되지. 토크도 얘가 더 높아요. GV80 저희 2.5는요 43토크고 얘는 36밖에 안 돼. 그러니까 이 터보 모델이 진짜 좋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성능면으로는 딱 비교하기가 좋지 않아요? 얘를 만약에 3.5로 가져왔으면은 너무 넘사? 이건 왜 비교해? 비교할 게 껀덕지가 없잖아. 하지만 저희 GV80은 가성비로 골랐잖아요. 싸게 싸게.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휠 어때? 휠? 펠리세이드의 승이지. 바람개비 휠. 얘는 좀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주지만 우리는 요 휠 골라 그래도 돈을 또 내야 돼요. 같은 20인치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. 저희 GV80도 7인승인 거 알죠? 얘도 7인승이에요. 그래? 비교가 쉽겠지?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중요시하게 보는 게 2열, 3열이야. 7인승을 고르시는 분들은. 우린 저번에 운전석이랑 한번 다 봤으니까 내가 2열, 3열 보시고 이 차를 사야겠다. 저 차를 사야겠다. 한번 구분을 해주세요. 이게 딱 보시면은 일단 많이 고급스러워지긴 했지. 확실히 이 시트가 완전히 분리형이기 때문에 이쪽 시트가 되게 넓지 않아? 자, 2열부터는 완전히 펠리세이드의 승이에요. 왜? 완전 독립됐으니까. 가운데? 나도 독립 좀 시켜줘. 나가.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? 어떤 거? 3열을 지나갈 때는 가운데 통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.
진짜 편해. 진짜. 우리 그때 GV80 타고 제주도 갔을 때 어땠어요? 3열 탈 때.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요 가운데 통로 보니까. 진짜 요 가운데 통로 보니까 얘기가 틀려지지. 얘는 2열에 통풍 시트가 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. 나는? 없지. 얘는 3열에 열선 시트까지 있어. 통풍 없고. 3열에 열선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기본 옵션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나 같은 큰 사람도요, 뒤로 넘어가서 이쪽을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아, 그러니까. 미안합니다. 요 차는 에어컨이 망가져서 거의 지금 찜질방도 아니에요. 요 차는 제가 앉아도 머리가 안 닿아요. GV80 나 뒤에 못 앉는 거 알지? 머리 때문에. 머리 거의 그냥 공손하게 앉아 있었잖아요. 이만큼 숙이고. 그리고 요쪽 창문이 진짜 커요. 커서 얘는 3열에 진짜 앉을만해. 그리고 두 명이 딱 이쁘게 앉을만해. 세 명까지는 좀 오바고 두 명까지는 앉을만하고 여기 컵홀더부터 열선 시트 그리고 더 중요한 거 3열도 좀 기대게 해주라. 3열 앉은 사람이 어디 못 기대? 기대게 좀 해줘요. 3열도 이렇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엄청 좋거든요. 네. 와, 진짜 여유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가족에 꼭 3열을 태워야 된다. 이런 분들은 진짜 GV80 쳐다보면 안 돼요. GV80은 진짜 어쩌다 잠깐 타거나 그랬을 때나 쓸 용도지. 저희도 이번에 겨우 제주도 간다고 한번 핀 거잖아요. 웬만한데 탈 엄두가 나왔나요? 펠리세이드는 진짜 탈 엄두가 나거든. 7명을 꽉 채워 앉아야 된다. 그럼 무조건 펠리세이드예요. 가성비를 생각한다면.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운전할 때는 아, 저 사람 대가족을 갖고 있구나. 오, 좋네. 아주 유전자가 뛰어나구나. 그렇게 인증을 하는 거라니까. 갑자기 좁은 느낌 확 나? 차이가 많네. 이것도 6인승이 나오긴 했잖아요. 근데 요 GV80 6인승도요, 가운데 통로로는 또 못 가요. 그거는 진짜 허벅지가 제 팔뚝만 해야 돼요. 그래야만 지나갈 수 있고, 이 차, 와, 근데 확실히 갑자기 고급지다. 고급진데? 저희가 이 베이지 시트라 그런지 더 고급지긴 하다. 이런 느낌을 원하고 싶은 GV80 가야 된다니까. 2천 얼마 더 주고. 그리고 3.5 가려면 3, 4천을 더 주고 일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가성비만 따지고 가족만 위한 차라면 정말 저는 펠리세이드 강추인데, 아, 또 갑자기 이거 보니까 또 마음이 그러네. 자, 근데 얘 3열로 가야 되면은 봐봐요. 이렇게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요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. 다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. 나 이거는 안 하면 안 될까? 오버하지 말고 들어가. 진짜 팔이 안 돼 지금. 일단 보면은 난 지금 공손해 안 공손해? 아, 공손하다. 그리고 요거는 의자를 뒤로 보낼 수가 없고요. 얘는 뭐 어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. 이거까지 한번 해볼까? 나 무릎 아작날 것 같은데요? 그럼 이거 맞나? 나 그리고 요 발이 찍힐 것 같은데요, 시트에? 그리고 요 쪽 창문 보여요? 왜? 너무 답답해. 답답해? 지금 요 의자까지 올렸으면 더 답했을 것 같아. GV80으로 친인수를 고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활용성이 뚝 떨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. 하지만 그래도 내 욕심은 이런 럭셔리함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아예 5인승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. 얘로 7인승은 진짜 비추입니다. 하차감 어떤가 봐줘. GV80 하차감. 괴물이다. 하차감 이렇게 하고 로데오 거리에서 3절에서 내리는 거야. 로데오. 내가 딱 이렇게 하차감 딱 해서 땀. 확실히 쿠페형으로 돼 있으니까 뒷모습은 GV80 승자네요. 왜냐면은 펠리세이드는 뒷모습은 아예 포기했거든. 앞에서 신나게 페이스리프트 바꿔 하다 뒤에 가니까 지쳤어. 나 이제 더 이상 못 봐. 뒷모습 그대로 가. 그 뒤통수는 안 건드렸어 얘 거의. 근데 요거 보다가 이 차 보니까 확실히 좀 럭셔리한 차라는 느낌이 들어요. 차도 더 훅 낮은 느낌에다가 좀 더 요즘 스타일 쿠페형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뒷모습은 솔직히 비교거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이거는 그냥 무조건 GV80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. 하지만 저는 진짜 가족을 위한 차라면은 요건 비추예요. 진짜 가족만을 위한다 그럼 이거 사세요 무조건. 요거 요번에 너무 잘 나왔어요. 제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? 제가 3일 동안 운전하면서 승차감을 느끼면서 난 진짜 다른 유튜브를 못 믿겠어요. 왜 나는 지금 펠리세이드가 승차감이 더 좋은 거야. 진짜? 그래서 나도 내가 싫어. 원래 이게 더 좋다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잖아. 욕 안 먹고. 그런데 나는 이 GV80 2.5보다 요 펠리세이드가 승차감이 더 좋은 거야. 왜 그러지? 내가 잘못됐나? 일단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운전하러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평상시 이제 짐을 넣어놓고 이제 트렁크를 찍으면은 만약 3열까지 열잖아요. 그러면은 공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. 두 개 달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이거 하나만 피고 다녔거든요. 이러면 짐을 좀 실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얘는 3열을 이용할 거면 진짜 짐 많이 못 실어요.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3열을 다 펴도 여기 공간에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놀러 가는 용도는 진짜 펠리세이드가 짱이다. GV80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. 그리고 내가 저번 촬영 때 못 찍었었는데 봐봐요. 나 운전할 때 이거 살짝 올리고 타니까 다리가 그렇게 편해. 어머. 발목이 안 아파. 그리고 이걸 완전 피잖아요. 그럼 운전석에서도 누워서 그냥 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딱 피고 내가 엑셀이랑
브레이크 라인에 일자로 발을 맞췄더니 발목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3800cc라 우리 그 GV80 4기통보다는 이 회전 질감이 훨씬 좋아요. 밟았을 때 이런 질감. 우리 4기통은 어때요? 위 우웅 왜 갑자기 막 4시로 변하지 얘가. 얘는 근데 그대로 중전 마마로 가. 제일 좋은 점은 나는 이 차가 GV80보다 훨씬 묵직해요. 차가 우리 핸들 가벼운 거 좋아해 무거운 거 좋아해요? 전 무거운 거 좋아해요. 묵직한 게 좋죠. 얘가 GV80보다 묵직해요. 그래서 운전할 때 난 얘가 고속주행 시 더 안정감이 있던데요.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이 GV80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을 못 믿겠어요. 저는 팰리세이드가 더 나아요. 그리고 얘는 전륜 기반이고 제네시스는 후륜 기반이거든요. 후륜 기반이 승차감이 더 안정감 있는 거 알죠? 고급스럽고. 근데 이 차는 전륜 기반인데 난 왜 후륜 기반에 GV80보다 왜 승차감이 더 좋지? 우리 GV80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스 이 옵션이었던 거 알죠? 얘는 공짜입니다. 그리고 얘 나파가 좀 짙은 거 알죠? GV80은 또 그거 돈을 추가해야 돼요.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어야만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완전 다 돈돈이에요. 돈. 그러다 보니까 7, 8천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근데 얘는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달려있고요. 렉시콘 음악 듣기 좋아 안 좋아요? 좋아요. 좋지. 얘도 이제 거기에 가까운 레벨로 끌어올렸어요. 크레로디오로.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을 위한 음악이 아닌 운전자, 나를 위한 음악을 들으면서도 달릴 수가 있는 거죠. 이 차는 다 들어가 있어요. 렉시콘 돈 넣었어요? 안 넣었어요? 넣었어요. 얘는 공짜예요. 여러분들 웬만한 게 다 공짜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차야 뒤에가 완전 SUV형으로 생겼으니까 뒤에가 잘 보이잖아요. 근데 요즘 차들 다 보면 어때? 뒷유리 되게 짧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GV80도 이거 넣어줘야 돼. 왜냐면은 GV80도 뒷유리 짧은 거 알죠? 이러다가 뒷좌석 뭐하니? 이러고 놀고 있구나. 그래 그럼 난 뒤 좀 볼게. 이렇게 요즘 인기인 쿠페형 SUV는 다 이 디지털 룸미러를 넣는 거를 진짜 강추드립니다. 요거 한 번씩 주차하고 그럴 때 되게 편해요. 근데 요런 질감적인 부분에서 이따가 GV80 타면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긴 한데 어때? 이런 가죽 느낌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? 차이가 많이 난다. 그치? 요런 거 좀 싼마이 느낌이 확 나지? 그리고 GV80보다 나은 점? 엄청난 수납 공간. 진짜 집 놓을 때 많지? 커피를 꽂아도 요런 공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. 여기도 깊이 봐. 동굴의 끝을 알 수가 없어. 우물이야 우물. 한번 빠지면 못 나와. 그리고 요 밑에 공간 봐봐요. 특히 여기 비교된다 얘기는 엄청나죠? 진짜 공간 하나만큼은 GV80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간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팰리세이드. 하지만 나는 공간 원하지 않는데 돈이 더 많아요. 돈이 많아요 하신 분들은 이따가 GV80 보여드릴게요. 요급에서 차를 고르신다고 하면요, 여기 이 차나 저 갖고 있는 GV80 2.5나 도찐개찐이다. 가속용으로 타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. 정말 차는 3800cc라서 되게 잘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갑니다. 잘. 그리고 저희 GV80도 잘 안 나가요. 근데 어차피 그 차들은 빠르려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좀이라도 속도감을 느끼려면 무조건 3.5로 가시고, 제가 이 차를 타면서 3일간 타면서 나온 평균 연비가 7이에요 근데 연비는 진짜 둘 다 좋지 않으니까요. 근데 그렇다고 또 디젤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디젤보단 가솔린은 추천은 드리는데 기름값 난리나요. 우리 빨리 GV80으로 갈아타자. 근데 이 차 애프터블로우 기능도 있다며? 에어컨을 틀어야 설명을 하지. 에어컨이 나오질 않는데. 머리 봐. 응삼이 됐네. 빨리 이제 GV8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와, 나 팰리세이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차라는 게 이렇게 한 방에 그런 게 있구나. 문 열자마자 우아 소리 나온다. 내가 예전에 자꾸 제네시스 깔 때는 한참 S클래스 탈 때였잖아. 그래서 그랬나? 디자인과 이 가죽 느낌과 이 럭셔리함은 솔직히 팰리세이드하고 비교가 안 되네. 팰리세이드가 생각보다 너무 가성비가 괜찮아서 이 차 진짜 너무 좋은데 우리 제네시스는 왜 저래 이랬거든요. 이쁘긴 하다. 이쁘긴 해. 송피디 이게 에어컨이라는 건가요? 이게 에어컨이라는 얼마 만에 만난 에어컨 신문물인가요? 차에 타자마자 확 작아진 느낌 들죠? 그게 제일 커. 네, 실내 공간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그리고 이쪽 보면은 컵 두 개를 꽂으면은 정말 물건 놓을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. 그러니까 이런 수납 공간이 좀 적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없어요. 좀 늘 공간이 생각보다. 그런데 이 디자인이 사람은 참 상대적인 거네. 팰리세이드 타다 이걸 보니까 왜 이렇게 더 럭셔리 보이냐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사람들이 좀 더 명품을 고르게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. 3,000만 원 차입니다. 이 느낌이. 이 핸들이 저 팰리세이드보다 가벼워요. 확실히. 차 흔들리는 것도 이게 더 많이 흔들리지. 확실히. 어때? 진심이지. 여러분. 그렇게 흔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, 뭘 흔들어. 봐봐요. 이거 왜 그러지? 팰리세이드가 확실히 그 이제 승차감 개선을 한다고 하고
뭐 여러 가지 뭐 로드 노이즈 개선도 하고 품절음 개선도 다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런 거는 솔직히 다 좋아요.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승차감 요 하나만큼은 저는 진짜 팰리세이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요 GV80 제가 1년간 타고 다니면서요 웬만해서 승차감이 좋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타고 다니고 그냥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. 근데 어디 가서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못해요. 그리고 이 회전질감 지금 들렸죠? 사기통의 회전질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. 방지턱을 넘을 때도 아까 팰리세이드도 넘었었는데 팰리세이드가 더 잘 넘어요. 그리고 3.5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.5는 얘보다 더 단단해요. 그래서 제가 20인치를 고른 것도 있는데 돈 때문 아니야? 알지? 웃냐? 다 알아. 여기 다 알지?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알아. 하지만 요 실내에서 이 느껴지는 고급감하고 운전하고 갈 때 이 느낌 있잖아요. 공감각적인 느낌. 제로백이고 뭐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거든요. 요런 느낌이 정말 이거는 GV80의 압승입니다. 하지만 요거는 요거는 팰리세이드가 이기는 것 같아요. 진짜 이건 제 완전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GV80을 1년 넘게 타온 제 입장입니다. 그래서 이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오빠님? 만나줄래나? 대기업이? 오빠님 무조건 이게 더 좋다 그러더라고. 나는 진짜 아니야. 나는 팰리세이드가 승차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. 실제로도.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? 자, 송PD, 만약에 6천만 원이란 돈이 있어요. 6천? 이 차를 사면은 몇백만 원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고, 이 차를 사려면 돈 2천을 더 줘야 돼. 가족은 몇 명이야? 가족? 가족은 동일하다고 할게. 가격만 생각했을 때. 솔직히 이걸 사겠어요? 아니면 2천만 원에 빚을 더 지고서라도 이걸 사겠어요? 그럴 땐 요거 살 것 같아. 요거?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좀 궁금해요. 가성비 SUV고 전천 후 모든 옵션을 다 갖춘 이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냐? 아니면은 저희가 1년 넘게 타고 다닌 이쁜 디자인 화려하고 우와 럭셔리한 GV80이냐?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태우는 마음, 짐도 많이 실은 마음으로 요 차를 좀 추천을 드려요. GV80보다는. 하지만 요 차 타고 911 한 대 더? 어때? 이상 체포리였습니다. 어디 가? 왜? 이거 타고 가야지. 아니 나 오늘 이거 타고 갈 테니까 저거 차 오늘 반납 좀 해줘. 내가? 나 저거 타면은 이제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. 나 죽는 꼴 보고 싶어? 내 죽는 꼴 보고 싶어? 비켜. 그 죽는 꼴을 한번 볼까?